안녕하세요, 동바입니다. 공중전의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인 스탈링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체 동력이 없는 부스토로만 기동이 가능한 단발 단좌 로켓 추진형 요격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스탈링의 모체가 되는 기종은요, ME-163 코베트라는 기종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공군이 운용했던 기종입니다. 당시 존재했던 군용 항공기 중에서도 가장 빨랐다고 하는데요, 물론 게임 내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돼서 부스터를 사용한 스탈링은 파이로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부스터가 없는 스탈링은 관광 상품인 울트라 라이트 행글라이더보다도 느린 속도로, 부스터가 꺼진다면 최상위 포식자에서 순식간에 최하위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변수가 아주 많은 요격기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스탈링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7월 2주차에 40% 할인을 받아서 $2,194,500를 주고 출고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처럼 쉽게 달러를 벌 수 있는 시점에서 그리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요트에 심지어 룩소르 디럭스까지 샀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재밌고 신기한 로켓 추진형 장난감이 단돈 $200,000라니. 일단 풀개조를 할 건데요, 교란장치 체포와 플레어 차이점 묻는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체프는 무려 6초 동안 라본을 막아줍니다. 플레어는 유도미사일을 플레어로 빗맞추게 하려는 의도인데, 전시 플레어는 연발 미사일이 다수 들어올 때 미사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라곤이 안 걸리는 체프 채용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체프도 물론 단점은 있는데요, 체프 발동 전에 이미 발사된 미사일은 락을 못 막고 그대로 따라오게 되지만, 플레어는 발사된 미사일도 플레어로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교란장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부를 보시면 밤부슈카 옆에 있는 스탈링은 정말 작고 앙증맞네요. 꼭 미니어처 같아요. 심지어 큐반 800보다도 작아요. 비록 작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습니다. 머신건 있죠? 체프 플레어 교란장치 있죠? 유도미사일 있죠? 심지어 밤부시카가 갖고 있는 융단 폭격도 있습니다. 앞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데 이건 장식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바람이 부니까 돌아가는 바람개비 수준입니다. 자체 엔진으로는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프로펠러도 제기능을 못하니 부스터가 없으면 사실 행글라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추락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바퀴 형태도 아주 기괴합니다. 바퀴는 소형기도 최소 3개가 달려있고 A380 기종 같은 경우는 22개가 달려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바퀴 2개만으로 이렇게 꼿꼿이 서있을 수 있는 걸까? 원본이 되는 ME-163 기종도 바퀴가 3개였는데 말이죠. 개조로 업그레이드한 무려 3000kg의 항공폭탄의 위력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대단히 강력해요. 목표물에 정확히 투하한다면 목표물 반경 20m까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근데 융단 폭격에는 밤부시카가 제격인 것 같아요. 강아지가 저렇게 삑삑거리네요. 다시 녹음을 해야 되나 싶어요. 부스터를 사용한 스탈링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사실 스탈링으로 융단 폭격을 맞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도그파이트 때 머신건으로 적 비행기의 엔진이나 날개를 타격할 수 있고, 미사일은 기본 유도 기능에 연발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무한입니다. 부스터가 있기 때문에 스탈링 조종법에 숙련만 된다면 최상위 포식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탈링 부스터는 무려 25초 동안이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이지 0부터 꽉 채우기까지는 1분 40초가 걸리지만, 스탈링을 계속해서 움직여주면 이리저리 회전하면 약 40초면 부스터가 완충이 됩니다. 아주 빨리 완충이 되더라고요. 25초 동안은 추격자가 되는 거고, 25초가 지난 후에 부스터 충전하는 시간 동안은 도망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부스터 게이지가 다 닳게 되면요, 행글라이더 수준이라서 도망도 못 가요.
무조건 25초 안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스타일링 부스터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단숨에 적의 꼬리를 잡는 데는 아주 수월합니다. 적의 꼬리만 잡으면 공중전은 무조건 이긴 싸움이 되겠죠? 스타일링의 천적은 파이로나 헤비스나 폭발탄, 우플에서 마크2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얼만큼 숙련된 조종사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쉽게 바뀌기 때문에 천적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도 아직 조종이 미숙한 편이라서 공개 세션에서도 얻어봤기만 하고 큰 성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연습을 제가 꾸준히 해서 오플에서 잡는 스타일링 매드무비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줄평 남기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25초 짧고 굵게 신나게 놀고 세션 옮기자. LF22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